네, 요즘 인터넷이 있어서 참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예, 그런데 온라인 설치하면서 특별히 주의할 게 있다고 합니다. 박형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게 이 온라인 검색일 텐데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것 인정하고 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안 하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마 뉴스 검색 많이 하고요. 네. 날씨도 찾아보고. 그런데 온라인 검색이 워낙 광범위하니까요. 네. 이걸 서치 엔진,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야후, 네이버, 네. 다음 등에서 직접 뭔가 입력해서 검색하는 경우로 국한해 보더라도요. 네. 인물 검색, 뉴스 관련 검색, 물건 리뷰 검색 등등 정보를 즉각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네. 편리함 때문에 누구나 뭔가 궁금하고 뭘 네. 찾아볼 때 인터넷부터 들어가는 경우 많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단어 뜻 찾아볼 때 네. 예전에는 두꺼운 사전 펼쳐가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치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무엇보다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그것도 검색을 해봐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요즘 스캠이 하도 많으니까 네. 일단은 등록된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면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이게 스캠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결과가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더 신기해요. 아, 글쎄 말이에요. 네. 예, 또 신고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거겠지만 이 검색 엔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그 질문의 형태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맞죠? 단어로 사실 검색을 한다고 해도 네. 궁금한 걸 보통 찾아보니까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마 이런 것 누구나 한 번 이상 검색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건강에 관해서 이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네. 어딘가 아프면 그게 무슨 병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는 거의 반 닥터가 많아요. 그렇죠. 내 증상 넣어보고 그게 네. 무슨 병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그런 다음 인터넷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 아마 직접 그래본 경험이 있거나 네. 주변에서 그러는 것 보셨을 겁니다. 네.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위험한 거 아닐까요? 네. 관련 여론조사가 네. 진행됐고 이걸 오늘 아침 팍스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미국인 5명 중 2명꼴로 그렇게 스스로 온라인에서 자신의 증상을 찾아보고 네. 오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렛츠 겟 체크트라는 건강 관련 회사에서 미국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65%가 자신의 건강 관련 검색을 구글에서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5명 중 2명꼴은 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증상이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네. 답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온라인 서치에 관한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 이 사우스웨스트 뉴스에 따르면 74%가 그렇게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오히려 건강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걱정되니까. 네. 모르는 게 약이라는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이에 더해서 그중 믿을 만한 정보는 40% 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우리가 이제 그 검색을 해본다는 거는 정말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예, 뭐 의사 진단이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의 증상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질병인가를 알아보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10명 중 6명꼴이 의사 찾는 걸 웬만해서는 피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4분의 1 이상은 주치의가 아예 없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의사를 찾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비용입니다. 네. 돈 때문이죠. 네. 네. 보험 있어도 코페이 내야 하고 보험 없으면 더 많은 돈이 깨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들어가는 비용 없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의사 찾는 대신 온라인 서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의사를 찾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괜히 큰 병을 진단받을까 겁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의사를 찾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고요. 의사 찾아가면 기다려야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금방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미국인들은 만약 비용이 좀 적게 들고 검사 결과에 대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어느 시간대에 가도 괜찮다면 그러면 병원을 좀 더 자주 찾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점 돼서 이제 또 얘기할 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인데 그렇죠. 예, 뭐 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인터넷 컴퓨터 여는 것보다는 전문의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Let's Get Checked의 로버트 모드킨 디렉터는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교육하는 것은 좋다라고 일단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뭔가 정확한 검사는 있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집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그걸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네. 그건 닥터 구글에 의존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 Let's Get Checked라는 회사가 사실 집에서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판매하는 회사여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많은 전문의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갖고 스스로 판단하고 치료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전문의 찾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하고 이제 좀 친분이 있는 닥터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인터넷 닥터가 많다 보니까 네. 환자들이 보통 자기 증상을 먼저 찾아보고 오시잖아요. 아, 그래서 네. 딱 앉으면 네. 제가 뭔 것 같다고 먼저 막 설명을 하신대요. 만약에 먼저 뭐 진단하죠. 네, 위궤양이면 네. 위궤양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진단 치료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의사입니까? 이렇게 오시면 반문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또 그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다뤘던 건강 관련 뉴스가 하나 있잖아요. 네. 강아지가 먹는 구충제가 말기 암 환자를 뭐 완치시켰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이게 미국에서 처음 나와서 지금은 한국까지도 급속하게 퍼진 내용인데요. 조 티펜스라는 60대 남성이 2016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해인 2017년 초 암세포가 전신에 너무 심하게 다 퍼져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티펜스는 유명 암센터에서 항암신약 관련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연히도 강아지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로 복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후에 PET, CT 검사를 했는데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티펜스는 완치됐고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 들었는데 이 소식 듣고 또 한국의 그 유명한 뭐 암 환자 중에 한 유명인이 네. 또 자신도 구충제를 네, 복용할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네. 이 티펜스라는 이 남성 완치된 이유가 강아지 구충제 때문이라는 게 확실히 된 건가요? 네, 사실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티펜스는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 성분명은 펜벤다졸인데요. 네. 이 펜벤다졸을 복용해서 깨끗이 나을 수 있었다고 이 남성은 말했습니다. 물론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청취자들 중에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야 회충약을 먹고 무슨 암이 났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게 네. 뭐 어떤 원리로 이런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펜벤다졸은 구충제, 말 그대로 강아지 몸 속에 존재하는 뭐 요충이나 회충, 편충 등을 제거하는 약입니다. 네. 강아지 관련 물건을 판매하는 곳에서 구충제 이 디워머 제품에 펜벤다졸 성분이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펜벤다졸은 기생충을 구성하는 세포에 침투해서 영양분 흡수를 막아서 고사시켜 죽이는 원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암세포에도 세포 독성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네. 관련 연구가 있긴 한데요. 네.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실험실 수준의 암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항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일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전혀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들 뿐입니다. 또 티펜스는 당시 임상실험에서 다른 약물들도 함께 복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 약물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뭐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지푸라기도 그렇죠. 잡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들은 뭐 그런 심정으로 이제 펜벤다졸을 이제 복용을 할 텐데요. 실제로 강아지 구충제를 사서 또 드시는 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서요? 네, 티펜스 후기에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구충제를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구충제가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찾아보니까 한 5불에서 30불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니까 정말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죠. 한번 네, 마지막 네. 해보는 거죠. 한국에서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암 환자 커뮤니티 등에서 네. 구충제 찾는 이들이 대폭 늘어났고요. 약국에서 이 구충제 품절 사태를 빚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한국으로 요즘 보낸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 요청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네. 미국에서 먼저 소식을 접하고 네. 한국의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티펜스 말고도 다른 일부 암 환자들도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합니다. 네, 이 뭐 작은 희망을 잡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 증상이 악화될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의학계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항암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후기라는 게 그 효과를 볼 경우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다시 말해 효과를 못 봤거나 아니면 악화된 경우는 후기를 거의 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간과하고 구충제를 복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 좀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냉정하게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네. 네, 박형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